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영하 3.3도, 구미 영하 5.1도, 안동 영하 7.6도 등으로 어제보다 3, 4도 오르면서 경북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대구 6도 등 5도에서 7도 분포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도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9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른정당 대구시당이 오늘 수성대학교에서 유승민, 김무성 의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시당을 창당합니다. 오늘 창당대회에서는 바른정당 초대 대구시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창당 준비 공동위원장인 김희국, 유성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4시 반 서문시장 화재 피해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본부와 현장을 둘러본 뒤 상가 연합회 회원들을 만나고 대구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귀국한 반 전 총장은 지난 16일부터 내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영남과 호남, 충청권을 돌고 있습니다. 한 해 2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구 국제공항에 편의시설이나 면세점 등은 그에 걸맞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항 뒤 지난해 첫 흑자를 기록한 대구국제공항. 밤까지 가는 등 국제선 노선이 늘면서 누적 이용객 수가 250만 명을 넘었지만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기내식 서비스조차 대구에서는 해주지 않는 등 이용객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한 저비용 항공사는 모든 국제선에 기내식을 준다고 광고했지만 정작 대구 출발 항공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막 다 준다 그랬는데 안 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막 밤 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옛날에 다 준다 적어놓은 거 소정에 놓지를 않나. 항공사들은 공항 안에 기내식 보관 시설이 아직 없는 데다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국제선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네. 저희는 좀 힘들다고 아직까지는 지금 부산하고 인천에서만 하고 있는데 또 10수년째 제대로 된 식당도 없는 등 공항 안 편의시설도 변변치 않습니다. 이곳 대구공항에 있는 면세점의 규모는 290여 제곱미터입니다. 게다가 입점해 있는 브랜드 수는 100여 개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품도 너무 없고 너무 작고 볼 게 너무 없고 쉴 공간도 너무 없고 저는 애들하고 다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먹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먼 거리는 좀 곤란함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네, 식사 시간을 놓치거나 그렇게 됐을 때 네. 어떤 분들은 너무 작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러다 보니 대구 국제공항이 이름만 국제공항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와 서울시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류를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상생협력 추진 분야는 청년 관광, 문화, 도시재생, 안전, 행정 등 다섯 개 분야로 앞으로 청년 정책과 관광 상품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각 지역에는 전광판을 이용해 교차 홍보도 늘릴 방침입니다. 서울과 대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은 모레 금요일 오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청원경찰 24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동안 원서를 접수하고 4월 29일 필기시험을 실시합니다. 1차 필기시험, 2차 체력검정, 3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2017년 상반기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접수를 원하는 시민은 21일까지 대구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원서를 내야 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합창단원 선발 전형 과정과 접수 문의 등을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난폭 보복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난해 대구 지역에서만 1,000건 가까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난폭운전은 763건, 보복운전은 215건으로 한 명이 구속되고 120여 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680여 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신고는 74.9%가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과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